하고 쉽게 할 수도 있고 맛있게 하는 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좋아요, 좋아요. 찹쌀은 정말 충분히 불려주시는 게 좋아요. 네네네. 한 10시간 이상 불렸다가 네. 물기를 쫙 빼주세요. 네. 그래야 맛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담아주시고요. 네. 대추는 아시죠? 돌려 깎아가지고 씨를 빼고 네네. 네. 돌려 깎을 때 정말 예쁘게 하고 싶으면 앞뒤를 좀 잘라가지고 네. 돌려 깎기를 하시면 좀 더 예쁘게 할 수 있어요. 대추 보니까 귀찮아서 저거 그냥 대추 통째로 넣어버렸어요. 약식 먹다 이빨 빠져 죽는 줄 알았네. 맞아요, 맞아요. 네, 이렇게 준비해주시면 되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물을 먼저 잡아주셔야 돼요. 자, 물을 잡아요. 물은 이렇게 보시면 얼만큼? 물이 잠긴 정도가 보일랑 말랑 할 정도 있죠. 아~ 이 정도. 단물은 요겁니다. 네, 찰랑찰랑. 네, 그래서 맞아요. 그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은 색깔을 보통 간장으로 하잖아요. 네. 흑설탕 넣으시고 근데 아로니아가 예쁘기 때문에 아로니아를 넣을 거니까. 오, 좋다. 네, 여기다 아로니아를. 아로니아를. 네, 넣어주세요. 어, 여기다 아로니아요? 네. 그러면 색깔이 보라색이 나면서 예쁘게 그럼 돼요. 그럼 저게 일석이조지. 네. 약밥이 원래 까매야 되는 건가? 캐러멜 넣잖아. 갈색빛. 근데 빨간색이 되겠네. 네. 보라색이 연한 보라색이 나오고요. 보라색이. 그다음에 소금으로 간을 살짝 맞춰주시고 그다음에 이거는 꿀이에요. 꿀. 설탕 말고 꿀 5스푼 정도 이렇게 아, 넣어주시면 꿀을 넣어요? 설탕을 안 넣고? 원래 약자가 꿀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약자가 들어가는 거 약고추장, 뭐 약식 이런 건 사실은 꿀을 예전에 넣어서 한 음식이라서 아, 그 약자가 네, 원래 꿀이에요? 꿀을 나타내는 거예요. 몸에 거예요? 좋아서 약이 아니고요? 네. 난 약밥이 그 먹으면 건강해져서 약밥인 줄 알았어요. 맞아, 맞아. 그죠? 환자들만 먹는 줄 알았어. 맞아, 맞아. 네. 아, 약자가 네. 꿀이에요? 네, 그렇게 해주시고 밤 요즘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밤도 듬뿍 좀 넣어주세요. 나 연예계 약자 할래요. 그래요, 좋아요. 연예계의 약자가 왔습니다. 이야기 되는 남자, 약자 김한석입니다. 연예계 꿀. 아~ 좋아요, 괜찮아요. 머리. 네, 자시예요. 자시나 대추나 아니면 견과류 같은 거 호두 정도는 넣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참기름은 좀 넉넉히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밥통에 만능찜 기능. 만약에 만능찜 기 그게 없는 사람은? 그러면 20분. 20분. 네, 20분 정도 실수. 그렇게 해서. 자, 그래서 이제 하면 뚜껑을 과연? 열어서 맛있게 됐는지. 오. 자, 일단 모양새는. 약밥이 되네. 오, 모양새는 완전 흐뭇해요. 흐뭇하죠. 밤이 많이 들어있어서 네. 좋아요. 저 모양새 뭐 진짜 많이 넣었어요. 어, 색깔이 일단 매력적이다. 오, 색깔이 그러네. 너무 진하지 않으면서 예쁘죠. 흑미밥 네. 같아요. 네, 흑미밥 같아요. 보면. 맞아요. 그게 하루 지나 이틀 지나 먹어도 괜찮아요. 그러려면 남는 밥은 바로 냉동실에 넣으셨다가 바로 데워서 드시면 자, 훨씬 좋죠. 이걸 이제 시켜가지고 이거요? 네, 시켜가지고 이제 틀을 잡아주셨어요. 자. 제가 오늘 대본에도 없는데 그